자, 헌터 이벤트. 예, 1등한테 킬수 1등입니다. 킬수 1등. 제한시간 1시간으로 깔끔하게. 자, 들어오세요. 선착순입니다. 바로 만들게요. 자, 방제 이문주 비번일 만들게요. 바로 들어 선착순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12시 적은 일단 1등 할 수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옆에서 프로토스가 또 있고, 네, 옆에도 프로토스가 있네요. 이번 애가, 자, 투테란. 5시랑 6시. 예, 프로토스. 3개의 저구들. 자, 테둘, 저둘, 푸삼. 어?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1, 2, 3, 4, 5, 6, 7. 7명이네. 자, 7명으로 가겠습니다. 한 명 나갔나 봐. 어? 여기 근데 왜 미네랄이 없냐, 여러분들? 어? 11시가 준프로라고요. 아, 7시 분 비전 좀 켜 주세요. 아, 이제 됐네.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자, 저그셋, 테둘, 푸삼. 자, 일단 킬순데 째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시간 타이밍 5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어그레시브하게 갈 필요는 없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안전하게. 자, 12드론. 자, 원게이트 가장 접전인. 자, 구발 갔어요. 12시. 자, 앞에 게이트. 앞에 게이트. 아, 입구를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되는데. 예, 우리 또 6시 틀딱 형님 또 메카닉을 가시는데 여기 밑으로 사이에 저글링이 다 들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서플라이 디판이 올라가고 베럭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서플이 위에 있고 베럭스가 아래에 있는데 굉장히 한 6년 전이나 뭐 10년 전에 타셨던 약간 그런 감성으로, 아재 감성으로 입장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예, 6시 있는 테란이 1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라고 좀 보여집니다.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전설 스킬 한 번 뽑아가고 5%짜리 한 번에 나오는 스킬이고. 예. 아, 또 입구, 예, SCP로 막아주는 센스. 헌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가스 캐고 있습니다. 자, 투해 처리. 자, 질러. 현재까지는 지금, 예, 원성큰을 지어놓고 지금 굉장히 가난한 출발로 지금 공격을 이제 보이려고, 예, 저글링을 뽑고 있는 12시 선수. 자, 지금 원래 이 12시랑 11시가 굉장히 접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그가, 예, 공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예, 초반에 일꾼 잡는 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1시간 게임이기 때문에. 자, 5시간, 예, 5시 20분에 마감입니다. 자, 투베럭. 아, 벙커까지 지었어요. 자, 메카닉 올라갑니다. 팩토리. 자, 저글링 두 마리. 아, 자, 히드라 럴코로 갔다가 숨어가지고 학살을 하겠다라는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보여지네요. 아, 지금 7시 선수 드론 두 마리 간 거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가끔 한 번씩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방풀을 하고 계시다면 드론 한 마리 더 충원을 해줄 필요가 좀 보여집니다. 아, 아직까지 두 마리예요. 이게 가스가, 이게 원가스 체제라,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스 있는 거를 히드라는 지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전진 벙커, 저글링 두 마리. 자, 발업 저글링. 발업 저글링 8마리. 자, 토스 들어갑니까?
자, 못 들어가. 자, 빈집 털이 질러 세 마리. 자, 12신이 지금 빈집 들어갔거든요. 자, 킬수입니다. 네, 굉장히 좀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이제 세 마리 드론을 추구를 하셨네요. 자, 프로브. 자, 질럿둘. 자, 빠져줍니다. 자, 현재 3의 처리에, 아, 가스가 또 돌아서 갑니다. 나름 심시티를 했는데 좆같이 지은 우리 9시 선수. 예. 좀 안타깝네요. 이게 원가스 체제라. 자, 지금은 일단 7명 중에서 앞마당을 가져간 플레이는 지금 없습니다. 아, 드론이 3마리 남았어요? 예, 상당한 현란한 컨트롤을 구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성큰에 드론 3마리 갖다 일하고 있는 굉장히 가난함. 예, 흙수저 중에 흙. 우리 12시 저그님. 이제 성과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어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게이트를 치고 있지만 굉장히 가난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다섯 마리 드론 충원. 자, 전진 배럭. 자, 확장 준비하고 있는 세이시 선수. 아, 리버로 가서 일꾼을 초반에 전반적으로 턴다는 한시 선수. 예, 굉장히 책량은 또 기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자, 럴커 나왔어요. 자, 3럴커. 아, 지금 컴셋도 없거든요. 지금 레이스를 뽑았습니다. 6시 선수. 예. 이 레이스로 킬을 많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자, 럴커. 자, 컴셋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예. 자, 이거 뜨려면 크나큰 피해가 좀, 예, 보여집니다. 자, 마리메리. 자, 욕질럿. 자, 레어가군 12시 선수. 아, 확장 타임이 기가 막히게 쳐버리네요. 포지가 거의 다 지어졌는데 아쉽습니다. 자, 다크 템플로 한 개 나와있죠. 필살기 마린메딕. 자, 오버로드. 자, 3럴커. 자, 들어갑니다. 럴커. 오, 한 마리 죽어요. 자, 박았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그곳에 박듯이 일꾼에다가 좀 박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약간 쪼라이스 갖고 좀, 예, 뒤에다 좀 박았네요. 아, 박았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레이스는 뽑았지만은 미사일 터렛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꾼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 현란한 컨트롤. 입구 막기는 실패했지만 SCV로 럴커를 잡겠다. 계속 빅사리가 나오고 있어요. 오! 자, 현란한 개인기 일꾼! 아,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역시 입구 심시티 지울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는데 어디서도 봉건이 있어가지고 예, 프로게이머를 약간 따라하는 기색이 좀 보여집니다. 자, 탱크 한 마리 다이. 자, 일꾼 다 다이. 일꾼 빼지도 않고 있어요. 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6시 선수. 마치 군대에서 200명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무시 납니다. 이거 한 마리 잡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지금 탱크한테 계속 생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바이온이 상당히 났습니다. 자, 삼성큰. 삼성큰에 들은 8마리. 자, 입구 먹었어요. 상당한 질럿. 자, 이제 앞마당 가져가겠죠. 안전하게 앞마당 갖고. 아, 다시 가스 때문에 한번 부시고. 예, 히드라 지금 상당히 모으고 있습니다. 자, 럴커 킬수가 13킬에 12킬. 예, 도합 27킬. 팩토리. 아, 투리버 일꾼 24킬이에요 아, 굉장히 큰 비를 지금 봤거든요. 자, 일꾼. 오오오. 자, 24킬 리버. 자, 26킬, 10킬. 어, 리버, 자, 정신 못 차립니다. 자, 마르메, 와, 이 두 개만 킬수가 지금 30킬이에요, 거의. 자, 마르메딕. 현란한 컨트롤, 셔플. 불발. 자,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킬수거든요. 아, 컨트롤 좋아요. 아, 컨트롤 좋습니다. 자, 다크 템플러로 또 마지막까지, 예, 당하시는 우리 6시 선수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드라군. 자, 12시 이제 곧 호흡기 떼일 때가 왔죠? 자, 옵저버까지. 아, 히드라리스크 이거 지금 버로우 뭐죠? 예, 순간 럴컨 줄 알았는데 여기에 두 마리를 버로우로 해놨어요. 예, 보통 버로우 그래도 안 하는데, 아, 어떻게 드론으로 좀 비벼보고 있긴 하지만 힘들어 보입니다. 자, 리버가 지금 두 개가 48킬이에요. 자, 31킬. 예, 거의 두 마리로 갔다가 한 60킬을 내네요. 자, 땡이드라 가고 있는 9시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고, 예, 지금 스무스하게, 예, 앞마당까지 먹으면서 안전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킬수 1등입니다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타임이 1시간이라는 점 꼭, 지금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자, 50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12시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자, 엄청나게 많은 히드라.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아직은, 예, 공일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크템플러. 자, 이제 어느 곳 한 곳 쳐야죠. 남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킬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도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코파버리면은 코파기 방지용 때문에 이게 지금 킬수로 갔다가 여러분들 매치가 날건데. 자, 다시 투리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세이 선수 상당히 좀 짜증이 많이 날거예요. 프로브 이것저것 잽니다. 어어어어! 아, 이렇게 또 쬐는데, 예, 리버 컨트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땡이더라 느린 오버러드. 자, 다크템플러. 자, 지금 어딘가를 쳐야죠. 일단 12시 선수가 굉장히 좋은게 12시까지 확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자 스타일로,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모인더라군. 자, 이 레이스 두 마리 갖다가 어떻게든 괴롭혀 보겠다고 스타포트까지, 네, 여기에 띄워놓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영감님. 네. 아, 그 레이스 킬수가 지금 세 마리까지 한 열 마리 정도 됩니다. 누군가는 괴롭히겠다는 강한 집념이 좀 보여집니다. 자, 오버러드 걸리나요? 예, 네, 이분은 참 아주 이분처럼 족 같을 수가 없는데, 아, 나름 컨트롤합니다 레이스. 예, 그냥 가만히 쳐도 되는데 조치거리하다가 지금 레이스 하나 터지죠. 예, 어디 공분 있어가지고 막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전혀 좀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아, 이렇게 또 짜증 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홀드만 걸었으면 좀 개이득이었을 것 같은데, 예, 이것저것 오버로드 막 잡고 있습니다. 자, 히드라 럭커. 아, 이렇게 짜증날 수가. 최후의 레이스 하나 가지고 여기서 또 조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땡이들아 엄청나게 가요. 자, 지금 럴커 있거든요. 아, 오버로드가 있어요. 럴커 같이 갑니다. 어? 아, 여기 지금 병력이 많이 없어요. 예, 지금 히드라 대 히드라 싸움 빠져 있습니다. 아, 이거 힘들어지겠는데. 자, 투리버. 자, 일꾼 지금 엄청나게 모였죠? 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꾼 킬을 하고 있습니다. 예, 7시 선수도 지금 끝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하이브테크에 지금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가는데. 아, 정말 크나큰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11시 선수가 지금 너무 코파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시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미네랄이 여러분들 2700입니다 30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 족같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네. 거의 뭐 보금자리네요. 네. 자, 셔틀. 자, 이거 잡힙니다. 히드라 준비돼 있어요. 셔틀 바로 속도. 와, 빨랐어요. 아, P26! 아, P6 남았어요.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레이스. 자, 리버 진입합니다. 자, 6킬. 지금 모여있는 데를 한방 노려야 되는데. 아, 불발탄. 야, 마지막에 킬. 예, 거의 20킬 한 걸로 보여집니다. 미네랄이 지금 3000. 자, 레이스 타이. 자, 하이브까지. 야, 리버 또 터졌어요. 자, 11킬, 13킬. 자, 굉장히 많은 넣고, 아, 1시 드디어 한 방 나왔습니다. 11시. 하이덴 플러. 아, 옵저버가 없어요. 아, 아, 있네요. 네, 럴커를 너무 무리하게 막았습니다. 세시 선수 같은 경우는 1등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비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접전이 지금 1시 토스랑 11시 토스가 지금 접전이거든요. 자, 템플러로 조져야죠. 템플러. 자, 템플러 조졌습니다. 자, 두 마리 삼아. 아, 공이업의 방일업이에요. 야, 드라곤 지금 너무 심각하게 맞았죠. 어, 일꾼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지금 템플러로. 아, 지금 한시 칩니다. 입구가 좁아가지고 쉬워 보이진 않아요. 예, 지금 도는 많은데 게이트가 많이 적습니다. 5게이트. 자, 뮤탈. 유탈한 무대. 아, 이걸 못 잡나요? 자, 뮤탈 한 분이면 포토 이거 부시고 일꾼 잡아야죠. 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12시 선수. 나이스 타이밍 일단 들어갔어요. 자, 일꾼. 자, 풀어볼 강제 어택. 아, 지금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귀환하면서. 자, 가운데 센터를 조금씩 조금씩 압박해나가는 다섯시 보라색 선수. 자, 셔틀 또 갑니다. 예, 다섯시 선수 같은 경우 셔틀로 굉장히 큰 괴로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템플러까지. 리버의 공격받고 여기 템플러의 공격받고. 예, 정말 좀 짜증이 많이 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아, 지금 예, 앞마당 털리고 있는 것도 지금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벙커와 지금 탱크들 센터를 먹겠다.
아, 리버 또 출동했거든요. 두 개에 18킬. 자, 한시도 지금 자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700원 남았어요. 파란색 선수도 지금 병력을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예, 지금 인구수가 110이거든요. 예, 현재는 지금 하얀색 분이랑 지금 인구수가 같은 상태고, 예, 자원을 계속 지금 12시까지 지금 보고, 아, 이렇게 되면 또 자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일꾼을 좀 많이 뺐어요, 그래도. 자, 센터를 먹은 다섯시 선수. 자, 경기 40분 남았습니다. 자, 일꾼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자, 성공하나요? 리버! 템플러! 아! 아! 야, 9킬 했습니다. 템플러 9킬. 예, 일꾼이 완전 이렇게 박살이 났네요. 안마당도 못 먹고 있는 지금, 예, 셋이 선수입니다. 자, 센터 한번 뚫어보겠다고 지금 프로토스 나오죠? 이게 센터가 먹히면 사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섯시가 선수 같은 경우는 킬수가 아예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센터를 먹는다 한들 킬수를 많이 못 먹으면은 1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시까지 예, 확장을 하고 있고 지금 보라색 벌처가 지금, 아, 이거 7시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셔틀의 벌처까지. 자, 방어타운을 좀 건설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7시 같은 경우는. 자, 4성 끝. 생각하고 들어가죠. 자, 럴까 말이. 지금 그래도 자원이 좀 풍족하게 하고 있다가, 네, 12시가 지금 일꾼, 아, 일꾼 또 잡힙니다. 네. 자원은 많이 캐고 있으나 지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일꾼이 자꾸 죽기 때문에. 이거 잘하면 9시 분이나, 5시 분께서 지금 약간 예, 승산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7시 여기만 지금 확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도 킬수가 가장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점. 지금 보라색 분이 킬수가 거의 없어요. 센터만 먹고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자, 12시 선수가 지금 12시랑 예, 11시 앞마당까지 지금 확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예, 돈이 많이 없죠. 자, 템플로 또 와. 자, 이런 식으로 일꾼이 계속 죽기 때문에 확장이 지금 두 개씩이나 있는데 지금 예, 자원 자체가 거의 오링 수준이에요. 예. 자, 지금 11시 선수도 지금 이제 돈이 다 말랐습니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셔틀. 야, 여기를 조져야 되는데. 자, 갑니다. 템플러. 아, 잘못 찢었어요. 네, 킬수가. 오, 그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최대한 지금 킬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5시 선수 같은 경우는 킬수가 없거든요. 예, 자, 여기는 일꾼이라도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메카닉이다 보니까 진격 자체가 상당히 느려요. 이런 거 좀 퉁퉁 풀어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키쇼, 자, 옵니다. 빨간색. 자, 템플러. 자, 지금 5시 테란 앞마당, 예, 좀 확장 가져가야죠. 아, 또 왔습니다. 매번 시간 지나면 자꾸 지져버리는, 예, 한시 선수. 자원에 비해서 지금 키수를 가장 지금 효과를 높이고 있죠. 예, 키수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딸리고 있는 보라색 선수. 이거라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보라색이 킬 수가 없어요, 지금. 아, 드론 또 죽었어요. 템플러로. 드랍시 플레이를 상당히 잘합니다, 한시가. 자, 뮤탈 상당히 많이 모았죠? 지금 예, 흰색이 인구수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 킬수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점. 아, 지질 게 없어요. 아, 한시 선수가 지금 초필살길로 예, 지금 확장을 먹었는데 방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걸렸습니다. 자, 이젠 진짜 돈이 없어요. 자, 파란색 선수. 자, 나물꾼. 자, 이렇게 돼서 다섯 선수는 이제 이걸 망하면 좀 될 것 같긴 한데, 예, 센터에서 지금, 예, 좀 그래도 미나를 캐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9시 선수가, 예, 굉장히 자원이 좀 풍족합니다. 예. 거의 이게 지금 포커스거든요. 아, 템플러 한 번 더 치시나요? 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하이템플러 진짜 끈질깁니다. 셔틀 플레이가 지금 한시가 지금 현재는 아마 킬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예, 지금 상황이 시간은 30분 남았는데, 예, 30분 동안만 이런 식으로 킬을 좀 따낸다고만 하더라도 한시가 좀 유력할 수도 있어요. 지금 템플러만 해갖고 최대한 지어 짜내서 셔틀 플레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온바 다시 오나요? 아, 템플러. 야, 기가 막힌 스톱. 네, 템플러까지 살려서 갑니다. 자, 흰색 인구수 156. 탈킹 5분 전입니다. 아, 셔틀이 에, 돈이 좀 많이 없어요.
또 가나요? 또 갑니다. 야, 정말 짜증 많이 나겠네요. 네, 파란색 선수 오늘 셔틀로 여기저기 정말 많이 털렸습니다. 일곱 가장 많이 털렸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센터는 이제 가디언이 나온다고 보면은 아마 센터는 초토화가 되겠죠. 지금 여기 테란이 여기를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자연빵으로 지금 안전화가 되고 있어요. 다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먹는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필수가 안 나기 때문에. 자, 공삼엄 루탈. 자, 공삼엄입니다, 루탈. 파란색 선수 아비트 이용해서 왔는데 병력이 없어요. 예, 킬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센터 건드려서 환한 테란. 자, 7시 공격 들어갑니다. 자, 가디언 왔죠? 공사목 가디언. 자, 테란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입니다. 어, 뭐야? 아,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는 하이템으로. 탈킨텀입니다. 레토 리자드맨 부락으로 오세요. 일단 시청자분들 지금 중반 상황 보면 누가 1등인 것 같아요. 킬수가. 자, 1시. 오, 아, 마지막 셔틀. 셀루 5분 전입니다. 자, 이제 세시 선수도 병력이 없어요. 네, 세시분 할 거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맞추라 5분 전입니다. 일단 지금 3시분께서 아니 9시분께서 아셔야 될 거는 병력을 죽일 게 없으면은 아무리 확장을 많이 먹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죽일 수 있는 병력들이 여기 있는 지금 프로브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예, 히드라를 희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적으로는 아 저쪽에 지금 가디언이 많은데 지금 아비타고 있는 진로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리콜 했는데 뭐 잡을만한게 없어요. 7시에 리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드론까지 잡았어야 되는데 예 기지를 부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셔틀 이건 진짜 마지막 셔틀 같아요. 아 정확한 자리를 자 이거 뺍니다. 반응 속도 좋아요. 아 아쉽게도 질럿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저그가 손해거든요. 네. 아 드라군이 없어요. 아 드라군 나왔죠. 자 게이트에 저울링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프로토스가 조금만 집중하면은 저거를 많이 잡으면 키수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져야죠. 자 저걸링 존나 꼬라박고 있어요. 키수 이빨 올라갑니다 프로토스. 자 꼬라박는 저걸링들. 아 이제 파란색 유저가 없습니다. 자 럴커 아 옵저버가 없습니다. 럴커 하나 있죠. 셀루 1분 전입니다. 아 방금 이 또 하나의 셔플이 예 일꾼을 엄청나게 잡고 쟀습니다. 오로지 셔틀 플레이만 하겠다. 마지막 필살기거든요. 마트라 1분 전입니다. 아 세시 선수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고 다크 템플러 하나 가지고 지금 46킬째입니다. 이 하나로만 승부를 보려고 지금 셀레탐입니다. 예, 거진 영웅이에요. 하드리오의 재단으로 오세요. 전 세계 최초 다크 템플러 46킬. 아, 많이 죽었어요, 지금. 지금 11시 선수도 지금 저그 병력을 좀 많이 잡아서 킬수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특히 히드라랑 이제 저그링 자체가 예, 소모성이 약간 유닛이다 보니까 예, 템플러로 상당한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마츠라탐입니다. 약탈자의 야영지로 오세요. 오! 한시! 야, 템플러 한 마리 M 찾아마자 다시 갑니다. 예, 하도 빡쳐서 이제 전병을 이쪽으로 좀 보내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시 선수. 네, 현재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포토 한가운데에서 M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확장 가져가는 12 선수. 자, 20분 남았습니다. 자, 초필 쌓이기 다크 템플러. 내가 바로 다크 템플러다. 48킬. 자,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50킬 되겠네요. 아, 기지도 이게 기지 부시는 것도 여러분들 킬 수가 올라가네요. 네, 50킬. 자, 닭 한 마리. 자, 오버로드 가 없습니다. 상당히 쫄아있는 다크 템플러. 상당히 절어 있습니다. 마치 의연함을 보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셔틀. 자, 템플러를 한번 조지고 지금 MP가 또 9 남았습니다. 자, 오버로드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걸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예, 상당히 다크한테 불만이 많았던 예, 9시 선수. 자, 다크 템플러 끝까지 추정합니다. 이것만큼은 이 10새끼는 내가 무조건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상당한 짐작이 지금 보여요. 아, 다크 템플러! 다크!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옵니다! 어어어! 다크 템플러! 아. 아, 이것만큼은 진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못 찾았어요. 그레카 5분 전입니다. 자, 나갑니다. 자, 초필 사기 시전. 아, 안 쏠고 그냥 밖으로 나가나요? 앵크라 5분 전입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는 다크 템플러.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일꾼을 썰었어야 되는데. 자, 끝까지 쫓아옵니다. 다크 한 마리 잡으려고 전병령이 지금 가고 있어요. 52킬. 자! 하이템 플러! 다크템 플러! 자, 사망했습니다. 자, 경기 종료 18분 전. 아,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려와서 지금 예, 스톰을 썼거든요.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12시가 일꾼으로 대한 굉장히 상당한 고통을 지금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다크 템플러 하이템플러 M탐즈 MP36 MP 확인하지만 바로 다시 태웁니다. 마지막 병력. 자, 9시 선수 지금 얼커랑 지금 모든 자원을 통해가지고 예, 지금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시 입장에서는 들어와주는 게 상당히 고마운 상황이거든요. 예, 하이템플러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저그가 오면은 병력 소모가 상당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금 상당히 꽤 있기는 있어요. 어? 가디언을 다 죽입니다. 아, 저글링을 선택했거든요, 이거 지금.
예, 상당히 안 좋은 병력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12시 배짱 플레이 들어와봐. 한번 하이템플러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조글링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론 자기 거를 죽인다고 해서 킬수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예. 좀 죄송하지만은 자기, 예, 이분께서는 거의 뭐 땅정급 빡 대가리가 아닐까. 예. NC 계정에 지금 뭐 거의 한 80억 꼬라박은 것 마냥 지금, 예, 상당히 빡 대가리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지금 나왔어요. 프로토스. 예, 아, 이거 지금 프로토스 이거 저그가 나오면은 상당히 손해긴 하거든요 지금. 자, 템플러만 너무 많아. 병 기본 병력이 너무 없어요. 앵크라 1분 전입니다. 아, 스톤 보세요. 아, 템플러를 지금 너무 이상하게 썼어요. 예, 병력이 다 안 나왔는데. 아, 이거 저그 너무 돼줬습니다. 네,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돼줬습니다. 아, 못 나가고 있네요. 예, 갇혔습니다. 브레카탐입니다. 브레카 속으로 오세요. 자, 저기 들어옵니다. 이걸 잘 막아야죠. 자, 킬수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앵크라탐입니다. 기온 목초지로 오세요. 자, 정우 선수 꼬라박나요? 자, 템플러. 자, MP가 없어요. 자, 템플러 MP가 없습니다. 합치네요. 야, 여기서 템플러 한 두세 방만 들어갔어도. 한시 셔틀이 없어졌네요. 죽었나 봅니다. 아, 저글링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아칸으로. 자, 방사먹질러. 제가 아까 확인해본 결과 기지를 부셨어도 킬수는 올라가더라고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시 선수. 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톰이 지금 두 개거든요. 아, 예, 포토캔으로 저걸 많이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도 대줘버리네요. 이게 엘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킬수기 때문에.
엘리전을 하게 되면은 너무 폭파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파란색 분 나가셨어요? 자, 끝. 마감. 자, 킬수 보겠습니다. 자, 킬수예요. 자, 1등의 기프트카드 10만원. 자, 처치. 파란색이 524. 에, 아, 이게 막바지 때 저그 유닛을 상당히 많이 잡아가지고 파란색 프로토스. 자, 11시분께서 예, 킬수가 지금 1등이시네요. 아까 그 셔틀플레이 하셨던 분이 370. 9시 저그 때문에 파란색이 1등이네. 아, 그럴 수도 좀 있죠. 9시가 저글링 히드라 쓰면서 킬수를 많이 내줬어요, 막바지 때. 자, 축하드립니다. 자, 기프트 카드. 예, 번호 지금 스타 김말로 드렸거든요. SLX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